예.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출연하셔서 그 강의하는 모습을 들으니까, 아, 어떻게 음식으로도 병이 고치지나 이래서 저는 지병이 많습니다. 그래서, 야, 이걸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이 14일을 빼고 이래 한다는 어렵지 않습니까? 그래, 큰 마음 먹고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. 지병이 뭐, 요, 어깨 이 결림 50견 이런 것도 있고, 옛날에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. 그 밤에 자면 다리에 쥐가 잘 내렸습니다. 그 새벽에 쥐 내리면 그 고통스러움은 아는 분은 다 압니다. 쥐도 내리고, 그 다음에 당뇨도 있고, 그 다음에 젊었을 때 좀 몸을 함부로 해놓은 게 췌장염도 있고,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또 뭐 이상하다 이래가 심방세동이라는 그 진단도 받고, 이래저래 뭐, 아, 몸이 점점 나빠지고 있구나, 이런 걸, 예, 느껴서 왔습니다. 기대한 거는 식단을 바꾸면 과연 바뀔 수 있을까? 그거 가면은 다른 걸 먹을 수 없나? 이런 의심도 있고, 뭐, 요 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그게 가능할까? 그런 의심, 뭐, 이런 것 때문에 왔습니다. 예, 아이고. 실제 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보니까 박사님 강의도 엄하고, 그 다음에 또 뭐, 공부 안 하면 안 되게끔, 알아야 뭐 병을 고친다, 이런, 하면서 계속 주입식 교육에다가 체험식 교육에다가 트래킹, 운동도 해야 된다, 곁들여서 이래 하니까 하루 일정은 빡셉니다. 그래, 조금 처음에는 버티기, 힘드네, 좀 쉬러 왔는데, 힘드네, 이런 걸 느꼈습니다. 지금, 현미 식물식을 하고 나니 살이 조금 더 빠지면서 몸이 약간 가볍고, 표준 체중보다 나는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, 그래서 또 지방이, 중성 지방이 빠졌는지 좀 체중이 내려가면서 몸은 가볍고, 이번에, 입학하면서 나왔던 혈액 수치 결과하고, 오늘 받았던 혈액 수치 결과하고 비교해 보니까, 이제 그 표준 체중, 뭐, 점점 가까워져 가고, 약간 체중도 늘고 있고, 예, 표준 수치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기분이 좋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. 당뇨약은 원래 당뇨약은 한 번 먹는 건데 나는 좀 심해가지고 두 번씩 먹었거든. 아침 저녁 그리고 알약도 2개씩 4개를 이리 좀 세게 처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일단 약은 조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요 야외 활동 나가면서 이제 운동 겸 등산을 해보면 옛날에 그 경사진대를 올라가면 숨이 가쁘고 조금 힘들다 이런 걸 느꼈는데, 쉽게 올라가지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. 아, 숨쉬기가 수월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.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. 지금 이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런데 앞으로 나가서 유혹들 또 도와주지 않는 분들 많은 걸 뿌리치려면 아마 스스로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느낍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면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, 망가진 몸을 조금 추스리면서 안 하면 안 되니까,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.